이번 시간 주제는 2023년 개묘년에 대운이 드는 그런 띠와 나이를 한번 뽑아주세요. 대운이 드는 거? 내년에 이제 정축생 소띠가 27 되십니다. 정축생 소띠, 그 다음에 병자생 쥐띠 27. 27, 그 다음에 병자생 쥐띠 두 개 대운 두르고요. 그 다음에 정묘생하고 병인생 37, 38, 그 다음에 정사하고 무호생 말띠, 정미하고 무신생, 그 다음에 무술기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대운이라는 것은 초년, 중년, 말년이고요. 그 가운데에 또 오성주, 삼성주, 초년, 저기 시운 하나성주, 하나성주, 이렇게 성주 운들이 시시비비로 교차를 합니다. 그러나 대운이라는 것은 세계의 중년, 초년, 중년, 말년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띠들은 초년 운서부터 말년 운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이분들은 올 후반기에 분명한 꿈을 꾸신다든지 대운이 두르는 징조를 느끼실 겁니다. 대운이 두르기 징조에는 어떠한 쓰나미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을 느끼신다면 내가 운이 두르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다 대운을 받으시고 천운을 받으시고 용신운을 받으시면 내년 해운년에 무척이나도 편안하면서도 금전에 손실이 없고 집안에 우환이 없고 또 집안에 화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한 해의 띠를 말씀을 올렸습니다. 저의 소신한 발언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